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입니다. 아, 제 채널명은 김영가요TV이거든요. 아, 한번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아, 제 채널이 지금 10,000명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10,000명 넘었는데 저도 기간은 얼마 안 됐는데 저 나름대로 뭐 여러가지 제 원래 채널은 제가 시작한 거 제 노래를 올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아, 구독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아, 여러 가지 공연하는 것들 또 제가 그 어디 외부로 나가는 그 여행 그 영상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아직 아, 제 컨텐츠는 정확한 컨텐츠는 아직 주제는 정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주로 아, 여행과 공연과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올리고 있고요. 아, 저는 대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사업 제 조그만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시간 짭짤이 날 때마다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르시는 분은 뭐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시간 정말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 주위 분들한테 그 도움 요청을 하셔서 손을 들어가지고 모르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 습득을 충분히 해갖고 가세요. 그래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혼자서 지금 배웠어도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하려면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저 선생님 보니까 메모를 하시더라고. 메모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진도는 조금 늦지만 메모를 하면서 가면 집에 가서 내가 만약에 혼자서 뭐 촬영을 하고 쇼트 영상이든 일반 동영상이든 촬영을 하고 가서도 이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정말 유튜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그냥 누가 해보자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처음에는 막막한 그 사막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누가 주변에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정말 이제 모를 때마다 이제 주변에 우리 등등등등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지금도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깊게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그냥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서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정말 저와 같은 단계는 누구든지 다 겪어요. 초보자,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이제 프로반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다 어렵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정말 소개의 목적 달성하시고 끝까지 여기 계신 분들 강사님들과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손을 들어서 정확하게 알고 일단 이 자리에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모르면 여기에 계신 오늘 오신 강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자기 집 주변에 유튜브 하시는 지인님들이나 보니까 여기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던데 목사님들한테 부담 갖지 마시고 처음에 모르는 건 제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또 모르면 모르는 걸 가지고서 뭐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 해서 완전하게 오늘 습득하셔서 정말 훌륭한 유튜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선생님 어디 인사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반호 목사님 여러분들 반호 목사님 나이 좀 한번 맞춰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을 살아온 것 같아요. 6.25 전쟁 전에 태어났고 또 한국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월남전쟁에 참전했어요. 거 갔다가 월남전쟁에서 또 뭐 그냥 월남전쟁이라고 하니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는 사지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현장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힘든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미국에 가서 남의 땅에 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서울에서 살아도 한국에 살아도 살기가 힘든데 언어나 문화나 이런 환경에 들린 남의 나라가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 그곳에서 정말 그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공할 수 있었고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저는 미국 장로교 목사인데 그 시카고에 있는 매커믹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네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너가 가야 될 곳이 있다. 그래서 어디로 보냈냐면은 중국으로 보냈어요. 미국 장로교 세계 선교부 총회에서 저를 픽업해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한국에 올림픽이 88년도에 있었잖아요. 88년도예요. 그 당시 중국이란 나라는 그 주계장막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주계장막. 주계장막은 그 대나무를 그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면 죽창에 찔려서 죽는 거야. 아주 험악한데. 소련은 철의장막. 그 다행히 이제 그 보태통이가 이제 죽고 나서 군사 앞에 짓고 나면서 개혁개방을 시작해서 그때 바로 88년도 봄에 4월달에 중국에 들어갔어요.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전역을 다 돌아봤는데 지금은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중국 안 갔다 온 분들 없죠. 다 갔다 오셨어요. 제가 갔을 당시에는 한국인은 한 사람도 없었고 또 외국인들이 중국에 들어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홍콩에서 비자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여행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중국 전역을 그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돼서 이제 총회에서 중국으로 가라 그래서 당시에는 중국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았는데 그 중국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선교사역이라는 것은 직접 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직접 가서 여기서 중국에 가려고 하면 벌써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서 거기서 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천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유튜브에는 그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기 온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인이 중국에서 며칠 전에 나왔는데 저희 부인은 중국 사람이 한족이에요. 한국말을 못하고 중국말을 하는데 여기 서울에 나와서 음성 판정을 받고 왔는데 서울에 와서 양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코로나19에 걸려서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양성 판정을 받고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리고 월요일날 그 이제 그 해제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 같이 올라가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 와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그래서 이제 못 왔어요. 다음 기회는 아마 한번 와서 중국에 대한 상황을 이제 말씀드려야 될 텐데 지금 중국 상황이 굉장히 나쁜 상태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진핑이 중국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근데 지금은 중고몽을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없어. 그거 다 엉터리다. 거짓말이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 코로나19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서 지금 중국의 전 중국 백성들이 중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시진핑이가 이제 그 집권하면서 그 부인이 나와서 뭐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뭐 막 그랬어. 그때 무슨 생각이 있는지 이제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는 과정에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했는데 그게 지금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3년 전부터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가 한 5천 명 들어가는 큰 대형 교회인데 지금 3년 동안 교회 문을 닫고 문을 아직 열지 못하고 있어요. 그 모든 목회자들을 활동을 못하게 딱 족쇄를 채워놓고 더욱이 이제 그 심양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교회 목회자들은 한 200여 명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유튜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그 전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가지고 전부가 뭐 15초, 뭐 30초, 요 짧은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시기만 하면은 그걸 정말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죠. 들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역사가 하냐. 여러분들이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는 걸로 끝나면 돼. 역사하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움직여만 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중국에서 한 40년 정도 살았는데 지금도 뭐 저를 이제 뭐 이 중국 정부 관리들은 저를 중국의 아주 로펑녀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그 대우를 했는데 우리 부인하고 결혼 중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서 저를 그 낙인을 찍어 놔서 이거는 간첩이다. 그래가지고서 그 저를 이제 출입을 중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문을 막 닫아놨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한 4월이나 3월이나 4월쯤 되면은 코로나19가 좀 많이 해제되면 그때는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할 겁니다. 저는 12년 전, 13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아직도 그 모든 일들을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그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직접 전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거기서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찍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김영희 찍었어요? 김영희 잘하셨어요. 근데 이거 유튜브 올리지 마세요. 네. 올리시면은 그 중국이 지금 요새 뭐 저 그 뭐 그 공항국에서 나와서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편집해서만 올리세요. 네. 자, 우리 저 수업 진도는 언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인사하느냐고 한 시간 보내고 수업하느냐고 얼마나 했는데. 그래도 재밌죠? 자, 이번에는 이제 사실은 집을 져놓고서는 찾아오라고만 하는데 아 목사님 우리 이제 교재 복사가 돼 있나요? 아니면 그럼 교재 좀 나눠주시죠. 교재 안 나눠주셨구나. 아 교재는 저기만 네, 네. 신입생들 신입생들 네네 신입생들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신입생들 네 저기 우리 저 목사님들 나눠주신 거죠? 목사님 안 맞추셨죠? 네. 아니 네. 한 분은 네네 됐습니다. 네. 우리 저기 부여에 계신 분들 아마 지금 공부를 하시고 강사분들은 없고 하니까 자, 유튜브를 여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꾸 찾아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의 집을 먼저 찾아가 보는 것이 자, 찾아가 보는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여셔서 돋보기 돋보기 눌러서 우리 부여 저함교회부터 가야 되잖아요. 부여 저함교회가 채널이 두 개가 있는데 300명 넘는 거 있어요. 부여 저함교회 TV라고 눌러주세요. 그래서 쭉쭉 짧은 거 한 편만 보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풀리지 않아요. 부여 저함교회 TV에서 이렇게 방주교회가 나오면 370명 있네요. 우리가 구독 안 누른 사람 누르면은 오늘
400명이 되면 좋은데 안 될 것 같으네, 그죠? 보여주면 교회 쪽으로 보면 이 조회수 첫 번째가 눌러서 이렇게 한번 이걸 끝까지 본 다음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남들도 나한테 구독을 이렇게 누를 거니까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 하나 달아놓으면 그분이 내 채널을 찾아올 수 있잖아요. 내 채널이 아직 유명하지 않으니까 부지런히 하루에 한 10군데 정도만 찾아가서 글을 남겨놓고 오는 거죠. 아주 좋은 구독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아주 오늘 좋은 영상 봤습니다. 훌륭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글을 달아주는 겁니다. 멋진 영상입니다. 이렇게 다음에 댓글까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배워서 중국으로 또 지역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역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옆으로 눌러주시고요. 이제 나오셔서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가 간절한 양구 혜인TV 은혜자 인자 혜인TV 오늘 혜인씨 어디 갔지? 양구 혜인TV 그래서 오늘 자 양구 300명이 돼야 될 텐데 혜인 247명 TV 얼마나 열심히 이제 매일매일 하고 모두도 트리 요 벌써 요걸 요걸 언제 찍었대? 찍었네 벌써. 야 대단. 이렇게 음악까지 넣어가지고 또 만들었네요. 택자가 좋아요 눌러주고 꼭 댓글 눌러주면 우리 혜인 씨가 찾아와서 구독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너무 예뻐요라든지 혜인 씨 파이팅 하고 거기 댓글에다가 글을 달아주세요. 키로 돼 있구나. 예뻐요. 이렇게 해주고 좋아요 예뻐요 해주는 상황에 15초가 지나가니까 다 보고 난 다음에 구독 이렇게 눌러주십니다. 예전에는요 3분 이상 봤어야 되는데 3분 이상 봐야만 풀리지가 않았는데 예전에 쇼츠만 보고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하는 거 굉장히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10초만 지나가면요 앞에 뭘 말하는지 다 까먹거든요. 반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양구혜인TV 됐나요? 네, 양구혜인TV 구독자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죠. 252명 됐네요. 252명 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오늘 저녁에 공연해 주실 구독 중 우리 뭐 김영 가수는 구독 안 눌러도 되니까 많으니까 이호익 색소폰입니다. 색소폰 이호익 색소폰 누르면 이렇게 색소폰 보는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눌러서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봐도 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글들 남겨주셨어요. 자, 유튜버 사관학교 마지막 세미나이자 우리 부유튜버 사관학교가 이제 23번째 맞는 창립입니다. 전국에 유튜버 사관학교가 22개가 있었는데 23번째 뭐 이제 더 창립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3개 있습니다. 쇼츠를 하나 여기 쇼츠를 누르면 쇼츠를 하나 우리 지금 살아가는 만큼이 3000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네요. 좋아요가 2200개가 넘어갔어요. 자, 구독 눌러주시고 나오시면 꼭 반드시 댓글을 달아주어야만 그 사람이 그 댓글을 눌러가지고 나를 찾아오게 하는 거니까 날 찾아와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댓글 달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해, 그죠? 유튜브를 구독해주고 보는 사람도 있어야지, 이게 되죠. 그래서 하는 사람은 한 3% 정도 되고, 보는 사람은 한 97%. 아직도 무한히 많으니까, 유튜브 시장이 넓으니까는요, 만들어 놓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봐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보면 좋겠습니다. 부여분들은 무조건 해시태그, 샵에다가 부여자를 넣어주셔가지고, 그 부여가 홍보될 수 있도록, 부여가 중심이 되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부여장학교의 양구혜인 TV, 그리고, EOX 스폰 했죠? 이번에는 우리 이명주 TV는 너무 많아요, 이명주가. 그래서 이명주 TV는 어떻게 검색하면 빨리 나오냐면, 이명주 숲속, 이렇게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숲속 음악회 영상이 좀 인기였거든요. 자, 이명주 TV, 띄우고, TV 한 다음에 띄우고 숲속. 숲속 음악회. 그냥 이명주 숲속에도 돼요. 네, 네. 이명주. 네, 숲속. TV. 하면은 나옵니다. 띄우고, 숲속. 어우, 광고도 있는데요. 자. 이명주 TV 56명 있고, 다른 사람 아닙니다. 200몇 명 있는 거. 구독자, 140명. 140명. 많이 줄었네, 또요. 200명 넘어섰는데. 160명. 네. 자, 140명, 양구에 사는 양구댁, 요겁니다. 요거 쇼츠 한번 봐주시고. 아, 얼마나 잘하신, 이런 재주꾼이 양구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거. 가끔씩 보면은, 참, 우리 이기봉 목사님도 너무 아까운 인재예요. 아까 보니까 그렇게 잘하시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댓글 달아주면 나를 홍보하는 겁니다. 댓글이 없는데 댓글. 멋진 음악, 멋진 영상. 이거 끝까지 다시 하세요. 이명주 TV. 넘어가면 구독. 다 본 거예요. 계속 리바이벌 되거든. 한 번 넘어가면 되니까.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은 안 불러도 이제 이분들이 다 찾아갈 거니까 이게 확실한 보장이 됩니다. 찾아가는 거를요. 찾아가는 거. 그 다음에 숨어있는 인재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찾아가서 구독 누른 다음에 나와서 인사하실 건데 이분은 유튜버 사관학교 창립 멤버이면서 지금까지 그까지 조용하게 보이지 않게 유튜버 사관학교를 응원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잠시 후에 공개할 텐데. 자, 어떻게 찾느냐면 영어로 TV 그 다음에 어딜 가든 TV 어딜 가든. 이분은 뭐 구독을 누워서 눌러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구독을 막 눌려줘요. 왜냐면 영상이 좋거든요. TV 어딜 가든 어딜 가든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요런 모양이 여기 TV 어딜 가든이 나오죠? 구독 안 눌러. 네. 그래서 쇼츠 이거 보세요. 쇼츠 올렸는데 조회수 2,900회네. 2,900회. 조회수 1,000회. 아주 영상이 짧지만 한번 보시죠. 짧지만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음악도 잘 선택을 하시고. 네. 여기다가 여러분들 댓글을 이렇게 보는 사이에.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보면서 댓글 달면 시간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나마 남겨놓으면 그 댓글로 나를 찾아 오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또 누구 좀 찾아가, 뱅킹하러 가야지, 뱅킹하러. 뱅콩이 가서 TV도 가야 되고. 갈 곳이 많네요, 그죠? 여러분들. 갈 곳이 많다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저게 우리 이호익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도 할 일이 많아서 좋다고. 자, 이번에 우리 뱅기나라 TV. 뱅기나라 TV. 자, 우리 뱅기나라 TV님 일어나셔가지고 접니다라고 한번 해주세요. 뱅기나라 TV. 아니 아니요. 저분을 만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뱅기나라 TV. 아니. 뱅기나라 TV. 여기도 하나 찍으셨네. 어깨리 뱅꽁이 TV인가요? 네. 뱅기나라 TV도 여기에. 이거 아주 잘 갖다 놨네. 다들 이거 찍느냐고.
오늘 100명 돌파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십니다. 오늘 아주 100명을 찍읍시다. 아, 다 영상이 15초니까 이제 끝까지 본 다음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밑으로 한번 올려서 또 다른 거 봐도 되고. 아, 너무 됐어. 됐어. 이제 됐잖아요. 구독 눌렀나요? 네, 구독을 먼저 눌렀어요. 네, 구독도 빨간색. 구독 중이라고. 자, 이번에 우리 김홍란 선생님. 그 그리운 그리운 띄우고 물망초 TV 그리운 물망초 TV 그리운 물망초 TV 그리운 물망초 TV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빨간 옷을 입은 물망초 선생님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난번에 300명이 넘었는데요. 여러분들 687명입니다. 대단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은행 가서요. 다섯 명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은행 가서. 아유, 이거 교회 분위기에다가 아주 그 가요 분위기가 딱 어울리는데요. 네. 여기다가 댓글 달아서 인사를 남겨주시죠. 댓글을 달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잠깐 사이에 우리 TV 어딜 가든 홍서영 이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좀 주시겠습니다. 홍서영 이사님.
맨 처음에 누가 구독자 눌러주라 그러면 제가 탁 눌렀어요. 정말로 탁 눌러주고 말없이.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어떤 그 저기 했는지도 몰라 그 사람은. 그리고 200명, 300명 그 사람들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구독자 수 늘어날 때 파티 같은 거 안 드렸거든요. 저도 케이크사도 맞잖아요. 막 그랬어요. 근데 아무 그러니까 저한테 그게 안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는 재미가 없었어. 그거에는 구독자 수 늘리는 거에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이렇게 찍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찍히는 건 굉장히 싫었는데 이 찍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100명 조금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10월 달에 쇼트로만 했습니다. 쇼트로만 작은 영상 안 하고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이 꽃으로 쇼트로만 이렇게 했는데 그게 200명 넘어가더니 그게 11월이잖아요. 200명 넘어갔는데 그게 아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제 특징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 저기 구독자 하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800명인데 여러분 한번 퍼센트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독자 이 좋아요 수의 10%가 좋아요를 눌러주면 좋은 거죠. 10%. 대단한 건가요? 만약에 8,000명이야. 8,000명인데 10% 800명이 좋아요 눌러주면 괜찮은 거죠. 그러면 그 좋아요에 10%가 800명이 구독을 눌러주면 그것이 괜찮은 거죠. 근데 보니까 10%가 아니라 거의 20% 가까이 어떤 한 영상에 구독자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 이거 뭐지? 그러면서 감독 선생님이 저를 딱 한마디 해요. 개방날 컨텐츠 때 이게 안 한다고 굉장히 답답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려요. 휴가철짜리 다른 거 할 시간이 여기도 없고 휴가철짜리만 올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버라는 새끼가 사실은 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냥 머리 떠받아서 당관자 같이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빨리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문화가 빨리 보이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연말 크리스마스 때부터 그 새해 지금 이때쯤이죠. 이때쯤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런 새해의 어떤 뭐 다짐 같은 거 하시나요? 외국 같은 데서는 그때가 휴가 기간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천주교 수사들을 쓰고 그때가 휴가 기간으로 잘 쓴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며칠 전에 어떤 강연을 듣게 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롯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매주를 잘하라고 했고 리추얼이라는 게 있어요. 리추얼은 뭐냐면 의식 같은 거,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가 그 통과의례라는 그런 것도 하고 의식 같은 걸 하는데 그거를 잘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 사진을 찍었어. 매주를 잘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하나를 찍어서 우리 방교수님은 애초에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그 작품의 질 같은 거 생각하냐고 무조건 찍어서 올리래요.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답답해서 아니 무조건 여러 사람이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이런 걸 올리란 말이야. 막 정말 속으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도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꾸준히 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리처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큰 걸 바라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아까 목사님들이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특별히 잘하려는 그런 것보다 제가 잘하는 거 제가 잘하는 게 경험적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해상기가 재밌기도 하고 딴 거를 뭐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그렇게 쌓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튜버의 기쁨을 알아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버 수업 마지막 수업에 그냥 아주 너무 감동적인 수업들입니다. 1월 27일 날 우리가 이제 2019년 1월 3일 날 유튜버를 시작해 가지고 1월 20 며칠 날인가 안양에서 유튜브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쇼츠 학교를 또 1월 27일 날 4년 만에 이제 쇼츠 학교를 또 하는데 신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신청은? 아, 이거 김원아 선생님 오시면 됩니다.
또 무조건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 특별히 준비해야 되니까. 이번에 쇼츠학교에 벌써 이런 모집이 50명에서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를 끊고 50명으로 해서 안양 닭달 이동 동사무소에서 쇼츠학교로 합니다. 쇼츠는 뭐 강의하기 너무 편해서 이제 쇼츠가 해야 되겠구나. 비용도 안 들고 편하고.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상주댁들도 지금 아주 열심히 또 닦아먹고서 다시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백기나라까지 갔고 TV 어디 가서 800명이 넘었습니까? 지난번에 400명 넘은 거 놀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네. 재밌다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제가 구독하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근데 그게 신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TV 어디 가서 한번 보면 구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보면 이렇게 2900회 누르면 자기 거는 그 이름 옆에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 분석을 눌러가지고 보면은 요 놀라운 게 요 한 편 갖고서 구독자가 몇 명이 늘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컨텐츠를 사람들이 얼마나 봤는지 알 수가 있어요.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스튜디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채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은 오늘은 처음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 좀 눈높이를 갖고 하는 거니까 이따가 6시 끝나고 나서 우리 강사 오프샬 때는 실시간 방송에 중점을 둘 건 있고 서로 이제 강사들끼리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초보분들을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초보에게 처음 가르친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사관학교를 한번 검색을 해 보실까요? 유튜버 사관학교. 지금 이제 쇼츠로 바꿨는데, 유튜버 사관학교라고 한번 쳐보시죠. 15초로 바꿨습니다. 유튜버 사관학교. 네, 15초. 15초인데 유튜버 사관학교 하면 15초 나오죠? 네, 15초. 네. 이렇게 15초로 승부하라 15초. 채널명이 15초입니다. 15초. 15초 찾으셨죠? 그럼 쇼츠 한번 눌러보시면 15초.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좋아요. 자, 이제 이 결혼식 하는 거를 하나 올려놔봤는데 분석을 한번 눌러보면 분석 자 조회수가 192만 3522잖아요 크리스마스 이후 때 갑자기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결혼식이나 뭐 예식이 크리스마스 때 좀 이슈가 되니까는 저게 링크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올려보면 이렇게 올려보면 자 영상 한 편에 1318명 야, 대단하다. 구독자가 그래서 쇼츠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석은 안 보이시지 이제 자막 보는 거지 이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채널만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석할 수 있는 게. 자 그리고 고마운 거는 이제 좀 약간 꺾이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 댓글을 너무 많이 쓰니까 댓글 답글 다르냐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영상 한 편 갖고 1318명이 누른 거는 기적 같은 일 아닐까요, 그죠? 네, 자기 채널을 분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늘게 된 게 자, 두 번, 이 동영상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영상은 이제 다른 데서 갖고 온 영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약간 가미를 했어요. 자르고 붙이고 뭐 이렇게 가미를 했는데,
분석을 한번 눌러보면 자기 채널만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게 184만 1878의 조회를 하고 요즘엔 조회수가 안 올라가죠? 근데 보시자고요 구독자가 1449명 이게 쇼츠 하나에 쇼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남북도에서 이렇게 하기도 돼요? 일정한 편집을 하고 편집의 규칙이 있어요 거기다 가미를 하고 자막을 넣고 또 목소리도 좀 집어넣어서 혼합을 좀 시키면 그냥 원본 그대로 가져버리면 안 되고 중간에 자르기를 한 7초 간격으로 좀 잘라서 슬라이스를 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삽입을 시키고 글자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기술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갖고 오는 것은 그건 완전히 저작권 문제가 되고 약간 슬라이스를 좀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가지고 그거를 다 성공하는 애들 있잖아요 양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하면 되는 거니까 전하께서 방만한 저만 찾으실 테고 저를 가만두지 않으실 텐데 그럼 동료들이 저를 시기질 계속 독살시키면 어떡해요 너 무슨 티를 내니?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좀 고지식한 전통적인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걸 시작해도 죽자 사고 여러분들 좀 질적인 영상을 올려야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죠 이렇게 하다가 다 필요 없다 그냥 사람이 하고 꿈하는 것이 사람이 이게 해소하고 싶고 배설하고 싶은 마음들인데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까짓 게 볼 건가 하는데 이까짓 걸 봐요 사람들이 아주 여러분들 고심해 가지고 땀 흘려 가지고 2시간 3시간 또 10시간 준비한 거냐 안 봐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속병 나가지고 죽은 사람 많아요. 화병 나가지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대충 해서 그게 만약에 대충 했는데 돈도 안 드는 건데 천회수 봤다 그러면 별걸 다 보네. 이러고서는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정성을 들여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했는데 안 봐줘. 그러면은 병 걸려요. 우울증 걸리고 가볍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대박이 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볼까요? 유튜버 사관학교 15초에 지금 여러분들이 찍히고 있어요. 자, 실시간을 눌러보면 창립 세미나에 이렇게 지금 자, 들어가서 얼른 댓글 빨리 달기 한번 해보도록 해볼까요? 들어가 보시죠. 15초 안에 이렇게 한번 소정 가수님 이곳에 나가셨고 한번 보시죠 그건 제 건데 그냥 여기다도 좋아요 자 맹봉이 박사님 댓글 먼저 다시 1등 맹봉이 박사님 신윤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멋지십니다 이명주 TV 이명주 TV 들어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실시간 방송에 사람 보고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실시간 방송을 들어가면 열 군데만 들어가주면 나중에 내 방송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자, 뱅기나라 아까부터 와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뱅기나라 TV 혜용이 이혜용 집사님 성공하셨네요 들어오셨네요 거기다가 뱅기나라 반가워요 한번 써줘 보시죠 네. 고민재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중간에 두 분인가 세 분 목사님 가셔가지고 제가 슬퍼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다른 블로그나 전부 다 이런 것들이 혹시나 찌라시 용으로 내 것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는 소통이 70%입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거죠. 거기에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어디가 사람 만나주냐고요. 아파트 문도 안 열어준다고요. 근데 열린 문이 있대. 열린 문이 유튜브. 유튜브에 가서 댓글만 달아주면 고마워가지고 달려보내요. 오늘도 이 방송에 지금 계속 댓글 아까 한 110명까지 들어왔다 갔는데 지금 댓글 다는 사람이 외국인들. 요즘에 외국인들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외국말 배우느냐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SM 루자라고 하는 SM 루간지 확장 모르겠어요.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루자. 네. 하여튼 앞에는 SM이에요. SM. 저분 때문에 지금 외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 말하는 거겠죠, 저기요? 저기, 인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요즘에 내가, 쇼츠에다가 이분들 인사말로, 여기 있네. 예, 요즘 터키어를. 네, 터키어입니다, 터키어. 터키어를 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이 터키 자기 친구들을 제 채널 막 소개해줘가지고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요즘에 근데 전 세계가 함께 통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에요. 이게 왜 통하게 되냐면 이호이 반장님의 색소폰 음악.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터키 SNS 친구가 올려준 영상이 예쁜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이 영상 좀 써도 되겠냐. 쓰라 그래서 그 영상에다가 이호이 단장님의 음악을 입혀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지만 그거를 자기 채널에다 링크해서 여기 가봐라 해서 터키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터키 말로 우장우장 해놓는데 뭔 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근데 그만 거 구글에서 번역을 해줘요. 예, 그 밑에 번역 눌러보면은 뭔 말인지는 알아요. 이게 우리도 그냥 한국말로 쓰면 됩니다. 그럼 거기도 또 번역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러면 왜 구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다 구글 지금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고 있고 이 삼성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구글에다가.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게 되면 자기는 유튜브를 먼저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주 청소년들 이야기는 유튜브에다가 올려야만 상주 청소년 치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그 유튜브 영상을 갖다가 들이대주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후유도 마찬가지겠죠. 질문이 아니라 자체는 네. 그 한 번 이렇게 15초 올리면 네. 자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또 편집 같은 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올려놓은 거는 어렵고요. 제목이나 뭐 이런 거 수정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올릴 때 조금 좀 신중하게 올려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 이제 편집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인내심도 많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근데 부여장학회 목사님이 이 쇼츠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깜짝깜짝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툭툭 올리시는데 아주 인기입니다. 처음에는 1분을 올렸는데 이제 더 짧아지셔서 짧을수록 좋습니다. 15초 정도.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번에 이제 27일에 강의할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3대 쇼폼이라고 있습니다. 쇼폼. 3대 쇼폼으로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데 첫 번째 틱톡. 틱톡이 전 세계 10억 인구가 사용하고 있어요. 젊은 층들이 쓰고 있어요. 젊은 층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짧은 영상 릴스.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유튜브에서 쇼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월 달이 되면은 유튜브에서 쇼츠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승인까지 내주는 조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6분짜리 보고서 광고 보고서 수익 내는 것보다 15초짜리 보고서는 바로 누군가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효과적이잖아요. 그리고 가로는 아까처럼 가로는 이걸 하면서 보고 있는 동안에 글을 쓰거나 바깥에 미안해요. 도움이 필요한데. 네. 맞나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까 새로 쓰기에서는 보면서 댓글 달고 그 다음에 링크 보내주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잘 맞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도 바로 댓글 달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링크 걸어가지고 하고 바로 그 링크에 따라가가지고 또 물건 구매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새로 혁명 시대로 갔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김용희 선생님하고 친구니까 이게 가로가 편안하거든요. 이게 안정돼야 되잖아요. 이거 새로 넣으면 넘어질 것 같고 근데 지금 전부 다 이게 새로 시대가 되었고 우리도 빨리 새로 시대로 접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말한 대로 이게 9대 16 16대고 결국은 이 시스템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 예배들도 전부 다 가로 예배였지만은 앞으로 이제 새로 예배 시대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멘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쏴주고 댓글도 달고 제일 중요한 게 헌금이니까 열심히 봐도 헌금이 한 번만 되잖아요. 헌금이 되게 그리고 유튜브에서 2월달부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계산할 수 있는 이제 커머스가 된다는 거죠. 페이를 거기서 그냥 어디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4 카페하고 연동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송금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할 수 있도록 밑에다가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빠르죠. 근데 우리 교육한 사람이 제일 느리고 그리고 유행은 서울, 대구, 부산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충청으로 대전으로 온다고 얘기해요. 이게 제일 늦죠. 이게 충남에서 유튜브 상하학교가 제일 마지막 창립하는 거 보니까 상주가 그래도 좀 하나 빨랐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 넘어가고 이제는 좀 더 실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실시간 방송은 50명 이상이면 되는데 그럼 50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프리즘 라이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프리즘 라이브를 통해서 내 채널하고 링크 시켜줘서 방송을 하십니다. 제발 목사님들 전도하러 가실 때 문 안 열어주는데 카페에 앉았으든 내 서재에 앉았으든 한 20, 30분이고 유튜브 채널을 여셔서 잠깐 커피 한잔 합시다. 우리 커피 한잔 하자. 목사님 계셨으니까 그죠? 들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커피 한잔 합시다 해서 그냥 내가 책 읽고 있다가 음악 틀어놓고 책 읽고 있다가 누가 쑥 들어오면 반가운 마음으로 어서오세요 아주 환영을 막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도 청소년 방송국을 열어놓고 그냥 음악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데 혹여나 거기에 청소년이 들어와가지고 댓글 달고 SOS를 치거나 도움 요청하면 하나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누구예요? 돈이 안 되니까. 네? 오드리 헵번. 네? 오드리 헬번은 저기 충주에 계시고 오드리 헵번은 상주에 계십니다. 헷갈렸어요. 잘하셨어요. 유명한 그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저 자녀들이나 가족만은 듣지 마세요. 가족이 따님이 오드리 헵번이 뭐냐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오드리 헵번처럼 예쁘니까 하십시오.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오드리 가족들끼리 또 모이니까 그 멤버에 들어가셔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을 하나 가지고서 닉네임을 가지고, 닉네임은 이제 요거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죠. 자기 이름을 좀 바꾸고 싶다. 아, 아주 예전에는 노트북으로 했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 들어가서 힘들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내 채널. 자, 내 채널 들어가가지고 오른쪽 끝에 볼펜 있죠, 볼펜? 볼펜을 누르면 내 채널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채널명을. 그리고 채널명 밑에 한 줄 정도 자기의 브랜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이 방송이 뭔가. 제가 이제 유튜버 상할 거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그냥 15초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이제 15초에만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근데 15초가 또 누구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다가 설명란에다가 네, 유튜브 상 이렇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아, 이게 유튜브 상 하나 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은 따먹었습니다. 여기 핸들은 무슨 역할을 하죠? 아, 예, 잘 질문하셨습니다. 핸들은 도메인처럼 짧으면서도 자기 채널명을 영어로 찾아오기 쉽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핸들명을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뭐 말씀? 네, 네 그 핸들명은 정하지 않으면 구글에서 임의적으로 넣어주니까? 나중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 걸로 정해주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래서 핸들명을 만약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뭐 해피맨이든지 한글로 되면 안 돼요? 네, 한글은 안 되고 이게 좀 여기 미국 시스템이니까 영어로 해주는데 그렇게 네. 그렇죠. 전화번호 가지고도 좋죠. 노출하고 싶으면 이름 바꿀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저기 자기 프로필 사진 중요합니다. 보통으로 내비두면 간첩처럼 보이니까 저 짧은 그 프로필 사진도 이렇게 좋은 걸로 자기를 표현하시도록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뒷배경을 뭐라 그러냐면 채널아트라 그럽니다. 채널아트. 채널아트도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핸들을 바꿔놓으면은 채널 URL이 바꿉니다. 내비두면 유저 뭐 어쩌고저쩌고 째렁째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주시면 그 골뱅이 핸들명만 갖고도 유튜브 채널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마케팅의 요소 중에서 프로필 사진 잘 집어넣을 거 그리고 자기 브랜드 네이밍 잘 넣어줄 거 핸들명 잘 넣어줄 거 이런 것들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버 강사인데 만약에 유튜브를 가르치는데 상대방의 질문이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오늘 당신의 질문 진도가 많이 나갔으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다음에 가자 그래서 집에 가서 얼른 배워서 다음에 가르치면 됩니다. 이렇게 잠깐만 여기 내용이 있죠. 넣어주시면 얘네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 쓰고 있다는 거 쓰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영상을 올렸는데 삭제를 하거나 가능한 삭제하지 마세요. 얘를 감추고 싶어 그러면 동영상 관리를 누르면 이렇게 쭉 뜨게 되죠. 그럼 오른쪽 끝에 땡땡땡 땡땡땡을 누르면 수정 삭제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 삭제는 누르지 말고 수정해서 비공개를 해주셔서 비공개란에다가 누르면 그것도 나중에 혹여나 또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비공개로 해놓으시면 나만 볼 수 있도록 공개 방법이 되어서 그러면 정의를 한번 해보면 자, 내 집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어디 시골이든지 어디 가다 보면 예쁜 집이 있잖아요. 또 예쁜 카페가 있죠. 들어가고 싶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집 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자기 프로필 사진을 잘 관리를 해서 알려주자. 두 번째로는 제목, 자기 브랜드명을 정확하게 하자. 식상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하고 겹치지 않도록 하자. 핸들명을 잘 집어넣어 주자. 그리고 동영상 관리에 들어가가지고
동영상을 삭제하든지 수정하든지 제목을 바꾸든지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동영상을 길게 올릴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내용을 좀 가려주세요 그러면요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셔가지고 암막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또 중간에 이 부분은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해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플러스 한번 눌러보실까요? 플러스 눌러서 최근에 생긴 건데 함께하는 실시간 스트리밍이 생겼어요. 이거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더불어서 합시다 라고 초대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충격하지 않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자, 우리 쇼츠는 했죠? 그 밑에 동영상 업로드는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은 거. 어떻게 해요? 16대로. 가로로 찍은 거를 동영상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업로드는 내가 스마트폰에서 편집을 했거나 찍어놓은 영상을 1분 이상 될 때, 1분 이내는 쇼츠로 가지만 1분 이상 될 때는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업로드 한번 눌러볼까요? 동영상 업로드 누르면 이렇게 내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 스마트폰만으로 하느냐? 노트북으로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메일로 보내거나 또 USB를 받아가지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에 영상을 한 편 올려서 제목 쓰고 반드시 시청자층을 아동용 아님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각자 해보는 걸로 해도 되겠죠? 각자 해보는 걸로 요거는 후차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죠? 오늘 중요한 거를 마지막 수업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우리 이제 7시부터는 우리 유튜버 강사분들은 전부 다 자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상주에도 24시간 인증을 받아달라고 했으니까 받았으면 내가 첫 방송이면 24시간 인증을 1회는 받아야 됩니다. 핸드폰 인증을 받은 다음에 24시간 있다가 하게 되는데 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두 가지를 해주게 됩니다. 자, 화면을 나를 보게 되어 있는 거는 상단 우측에 그걸 누르면 앞으로 전면이 되죠. 나중에 영상이 들어가게 되면 또 바꾸는 거는 그 왼쪽 하단에 있게 되면 지금 이렇게 앞을 보게 할 건지 나를 보게 할 건지 만약에 목사님이 그냥 내 영상 내 얼굴을 찍으면서 할 거다라고 하면은 나를 찍고 아니면 어떤 성경이나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고 있다가 음악 보여 듣다가 또 누가 나타나면 내 얼굴을 할 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눌러서 제목을 쓰십시다. 제목을 50인 이하나 연령 제한이 조건이 안 되는 사람 동영상만 시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거를 체험하려고 그러는 거야.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자, 실시간 테스팅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팅. 자,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요. 테스팅 됐죠? 그 다음에 상단 위에서 끌어내려서 요 핸드폰의 자율로 이렇게 좌우 회전을 이렇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동 회전을 눌러준 상태에서 쭉 조금 더 올라가면 시청자층 선택하지 않음을 눌러서 아동용 아님 그래야만 채팅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동용 아님 됐죠? 자, 이상해서 다음 누를 때 이때 눌러버리면은 전부 다 이제 세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바꿔줘야 돼요. 자, 세로로 이렇게 돌려서 이 상태 완료해주고 쭉 올리면은 다음이 나오죠?
다음 눌러보실까요? 아직 겁내지 마셔도 됩니다. 다음 누르면 하나, 둘, 셋 사진 찍혀요. 자, 다음 누르면 자, 원, 투, 쓰리. 네, 이 화면으로 나가는데 이 화면 말고 여기에 연필 누르면은 내가 내보내고 싶은 것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부여 정암교회 사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상주 청소년 복지센터의 메인 방송이라고 하는 걸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넣어주게 되면 사람한테 그게 실시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누르면 되겠죠? 자, 요까지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딱 눌렀는데 눌러서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은 승인을 안 받았거나 50명 이상이 아직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 됩니다. 저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네 한번 봐주시죠. 실시간 스트리밍 안 될 경우에는 네 이렇게 세울 때는 이렇게 가로로 가로로 세로 말고 가로로 아니면 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은 항상 가로로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반드시 처음 낼 때 이렇게 나오고 세로로 하게 되면 끝까지 세로로 내야 될 수 있잖아요. 가로로 해서 이렇게 넓게 화면이요. 근데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는 바로 모드입니다. 쇼트는 새로 모드입니다. 그거는 색깔이 다르고요. 대신에 이거 꼭 실시간 스트리밍. 일단 안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 왜 해주시면 안 되지? 댓글이 안 쓰지. 아이폰 아니죠? 인원이 안 되시는 분들. 네? 아니 이제 본인이 여기서 댓글 안 쓰지는 말하는 거죠? 그건 여기서는 안 써져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즘 라이브 때는 써지고 이럴 때는 네. 이거 직접 할 경우에는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됐죠? 자 그러면 안 되든 되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저거 아이디 번호 몰라요. 플레이스토어 알죠? 네, 플레이스토어 여기 플레이스토어에서 공짜니까 프리즘 라이브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걸린단 말이야. 그거 알아야 돼요. F 구글로 뭐 됐다?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메일 기억하세요? 그곳? 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곳 지메일. 그리고 자동으로 안내가 되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네이버든 뭐든 아이디 비번 알아야 되고 아이디 비번은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다음에는 프리즘 라이브로 실방은 똑같이 아까 촬영하듯이 그렇게 키고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듯이 지금 이제 실방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프리즘 라이브 깔고 계세요? 네, 제가 하는 거 이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 거로 프리즘 라이브를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서 이번은 다른 폰인데 저거는 되는데 자 프리즘 라이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프리즘 라이브 깔아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실방 현재 시계가 생방으로 프리즘 라이브를 까셔서 생방으로 먼저 자기 구글 방송하는 그 로그인 주소를 갖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내 구글 주소가 뭔지 이제 무슨 헷갈릴 텐데 내 구글 주소는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뭐 요 내 채널 위에 상단 위에 구글 계정 관리 있는데 위에를 콕 누르면 내 구글
주소가 단테에서 kh1gmail.com이 있어요. 저게 자기의 구글 주소입니다. 그래서 저 구글 주소를 넣고 비밀번호를 집어넣어가지고 프리즘 라이브에 로그인을 해줘야 됩니다. 로그인해주고 한번 로그인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프리즘 라이브는 꼭 유튜브만 방송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 TV나 카카오 TV나 페이스북 또 다양한 방송하고 링크하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유튜브하고 연결시켜줘야죠. 유튜브에 내가 어떤 방송의 채널로 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링크시켜주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두 단계가. 그래서 자 유튜브에 들어가면 프리즘 라이브에 들어가면 현재 프리즘 라이브 열기 되셨죠? 열기를 깔으면 열기를 눌러서 안 되네. 되면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에 있죠? 이렇게 로그인이 된 상태에 있는데 일단 로그아웃을 좀 하고서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아이디 기본을 로그아웃을 하고서 새로 여러분하고 같이 프리즘 라이브에서 일단 로그인 하는 거 지금 로그인 된 사람들은 한번 손 들어보시죠. 로그인 돼 있는 상태 돼 있으시고 안 돼 있는 분들 다시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자, 이 상태가 나오면 여기는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간 상태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끝편에 라이브라고 한 것은 바로 방송을 하는 것이고 꼭 라이브를 안 하고 방송을 찍은 다음에 편집하고 싶으면 비디오로 해가지고 찍은 다음에 불필요한 건 다 편집해가지고 올려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라는 게 상당히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라이브 또는 비디오 영상 찍기 이렇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스모를 어디? 네. 나왔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이라. 네. 오. 오늘 우리가 주로 집중할 게 실시간 방송이니까 처음에 여는 거는 본인의 네이버 계정으로 열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연결할 때만 유튜브 계정 연결이 되고 처음부터 연결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계정도 없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 김원아 선생님이 링크가 안 걸려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먹통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자, 위에 상단에 눌러보면 그림 물망처럼 돼 있네, 그죠? 그림 물망처럼 여기까지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가로로 딱 한 다음에
레디를 딱 누르면, 자, 현재 라이브에서 레디 누르면 온라인. 선생님은 되게 계시는데 이렇게 그리운 물망초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가능하면 강제적으로 1080으로 하면 안정적인 방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1080을 아예 맞춰줘 가지고 화면 화상을 맞춰주면 더 훨씬 안정적인 방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보 가장 잘하고 오셨네요. 아, 근데 여기 그림이 왜 그림 물망초 다른 건가? TV가 아니라 다른 건가? 그림 물망초 TV가 아닌가 봐, 그죠? 제일 친하게 브랜드를 내세웠어요. 네. 그래도 브랜드.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일단 제목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우영. 이렇게 해놓고, 완료. 자, 이렇게 노란불이 나오면 한번 자, 눌러보겠습니다. 만약에 방송이 되면 딱 넘어갈 텐데, 될까? 자, 이렇게 해서 가로모드로 해서 하나, 둘, 셋. 됩니다. 아, 됐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운 물망초 TV의 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강력한 것이 저는 실시간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든지 이거 들고서 찍게 되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상에서는 그 사람의 강의를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원리냐면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는데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배를 띄워라 그리고 그 밧줄 좀 붙들고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거기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청소년들에게 핸드폰이 다른 짓을 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인이 돼서 지금 이 행사를 지금 여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해주는 도구로서 쓰이게 하면요 열심히 찍는 거죠. 열심히 실시간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저를 열심히 찍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 안 되니까 그 영상을 찍기로 한번 들어볼게요. 영상은 그냥 이제 지금 여기 쇼트인데 그냥 일반 동영상을 촬영을 해보세요. 지금 어차피 실시간 방송이 안 되니까 동영상 촬영을 카메라로 들어가서 동영상 촬영을 해보세요. 그냥 네, 클릭하셨죠? 아니요, 동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넣고 요거는 터치를 해보세요. 살짝 터치를 해보세요. 두 번 터치하면 또 원상으로 보세요. 동영상으로 쭉 이렇게 직접 촬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변 화면을 좀 어렵죠?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옛날에 실시간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따만한 장비하고 또 영상 송수신 장치하고 또 저기 방송용 차량하고 막 갖고 다녔어야 되는데 예전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놀라운 시대가 됐죠. 그리고 방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체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명주 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한 건 아홉 명의 유튜버들이 그 말씀해 주니까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예전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여기 와서 구경해라 뭐 밥 먹어라 했는데 요즘에는 밥을 찍고 그 다음에 그 경치를 찍고 이러면서 주체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저는 생각에
2년 전에 어르신들한테 강의할 때 그냥 무조건 실시간을 하십시오. 했는데 이제 작년 11월달부터 이제 수조초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여전히 강력한 도구는 실시간 방송. 그리고 우리 강사분들은 1박 2일 동안 우리 실시간 방송만 연습할 거니까 너무 지금 잘 안 된다고 슬퍼하거나 놀라지 말고 계속해서 하는데 지금 새로 배우시는 분들에게 좀 무리가 될지 몰라도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야만 이 유튜브의 진짜 묘미를 알 수 있어서 실시간 방송이라는 것을 꼭 좀 해야 된다. 근데 왜 풀집 라이브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 강의하시는 분이나 우리 목사님들은 풀집 라이브를 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익 단장님도 지금 집에서 컴퓨터로 방송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돌아다녀도 지금 음악 방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프리즘 라이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반호 목사님도 가능할 텐데 반호 TV 1, 반호 TV 2, 반호 TV 3으로 해서 같은 채널에서 요거 중요합니다. 같은 채널에서 방송이 여러 개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상주 이제 회장님이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상주 유튜버 봉사하시는 이번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매일매일 방송만 한 팀씩 맡아서 해주면 되겠어요. 상주 유튜버 사관학교의 채널에 1채널에는 음악방송, 2채널에는 강연만 계속 반복해서 그런 겁니다. 상담 강의 같은 거 한 10시간짜리 10명의 강의를 1시간짜리를 10개를 그냥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시간 되는 사람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 설명을 드리면 방송을 한 사람이 여러 개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비디오 오브 SN, SN의 비디오 한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방송을 이호익 단장님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SN이라고 하는 터키 친구의 영상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얘가 지금 유튜버 생활학교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번. 또 하는 겁니다. 2번.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오른쪽으로 우리 저기 부여정학교에서도 이걸 꼭 활용해 주면 좋은데 오른쪽으로 쭉 돌려서 하고 계신 거죠 지금요? 자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음악만 계속해서 쭉 한 60개고 100개고 리스트에 넣어놓으면 음악이 반복해서 갑니다. 근데 컴퓨터에는 없는 기능인데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상담 강의했던 분들 강의를 10개를 스마트폰에 넣어놓고서 10개를 콕콕콕콕콕콕 눌러준 다음에 계속 반복하게 되면 하루 종일 방송을 할 수가 있겠죠. 좋은 점이 뭘까요? 좋은 점. 여러분들 4000시간 채우는 거 다른 사람 보고 막 채워달라 그러지 말고 매일 방송을 하면 어느 순간에 이 방송이 시간이 채워지게 되고 효과적이 됩니다. 자, 상주 방송이 됐다 그러죠.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에서 비디오 리스트로 가서 음악 만들어 놓은 걸 한번 여기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 자, 우리 이것도 음악을 만들어 놓은 걸 한번 우리 장로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음악을 이전에 우리 저기 상주에서 했던 인터뷰도 있고요. 이렇게 강의 내용들을 좀 모아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음악을 이렇게 넣습니다. 음악 짧은 것도 이렇게 넣어서 추가를 해주면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 리스트를 얘를 콕 찍어 넣어주면 얘를 화면을 내 마음대로 그 대신에 우리 왼쪽 상단에 마이크 끄고
그 다음에 카메라 끄고, 자, 여기다가 카메라 끌 겁니다. 요거를 앞으로 전면으로 해놓으면 이제 카메라 꺼지니까. 자, 에잇! 얘를 눌러야 되나? 자, 이 상태에서 내 목소리가, 주변의 목소리 안 나가고, 여기 음악 소리만, 이렇게 음악 방송만. 그러면은, 작은 카페, 정암 카페의 음악을 매일매일 방송으로 좀 틀어놓으면, 정암 음악. 이것도 하나의 선교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음악을 눌러보면, 이 음악을 그냥 계속 틀어주는 겁니다. 자, 방송 나요. 내보냅니다. 하나, 가로모드로. 하나, 둘, 셋. 방송이 나가고, 이때, 카메라를 꺼져버리면, 화면 없이. 이게 내 목소리도 안 들어가요, 이게. 이 음악이 방송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목사님들 교회마다, 정암TV, 음악방송. 찬송만 넣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죠? 시원교회. 시원 뭐 찬양방송. 찬양방송만 넣는 겁니다. 찬양방송만. 이렇게, 프리즘 라이브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노는 핸드폰 하나 갖다가 와이파이만 되면 그냥 사무실에다 놓고 얘 하나만 카페든 어디든 켜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이 자꾸 보다 보면 오거든요. 그 교회 사진을 착 집어넣는 거죠. 놓고서는 오고 싶도록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렇게 환영하는 거 하고 전화번호 오면은 하루 방송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나에게 전화가 온다고 한다면 또 우리 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 한 사람이라도 그 방송을 보고서는 전화가 와 상담이 된다면 이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대리씨 만약에 여기서 할 때는 콩 여기 아랫단에 땡땡땡 누르면 여기 채팅 입력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반가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채팅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죠? 반가워요. 이렇게. 그래서 프리즘 라이브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그 대신에 이게 스마트폰이 열을 많이 받아요. 열 많이 받고 하니까 저는 이제 가끔 너무 열 받으면 냉장고에다 넣어놓고서는 냉동 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가끔 열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이 뭐라고 하나요? 여기 좀 찬바람 내는 것도 지금 구입을 해놓은 상태인데 뒤에다 붙여 넣어서 열을 좀 분산시키도록. 워낙 프로그램이 많이 쌓여서 그런 거니까 가능하면 공포내는 이렇게 방송 전용 프로그램으로 말하고 음악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소리에 이제 나가는 거. 아까처럼 그 상단에 이걸 눌러서 마이크를 꺼놓고 카메라를 꺼놓으면 목소리 안 나가고. 미디어 음악만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헨시가 들어왔다면 마이크 잠깐 켜서 헨시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편히 쉬었다 가세요. 그냥 음악 듣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다시 음악을 꺼버리면 그런데 음악 켜 이게 마이크 켜놓고 또 괜히 농담하고 또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소리가 자기한테 들리나요? 들리시면 조금 있다가 들리죠, 이렇게. 네. 줌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임의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고, 줌은 필요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니까, 줌만 할 줄 알면 뭐 이건 너무 쉽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방송, 한 채널 안에서 방송 1, 방송 2, 방송 3, 이렇게 라이브를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 우리 강사들은 영상을 여러 개로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강사들이 좀 할 거고요. 오늘 처음 하신 분들한테 너무 많이 했다가는 이제 제가 좀 포기해버릴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또 내보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음악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텍스트 쓸 수 있고
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다가 찬양 방송을 듣고 있다가 얘를 멈추고 없앤 다음에 이제 얼굴을 내밀어서 바로 설교로 들어가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제 요거 이제 만약에 예배 때는 목사님이 혼자 못할 때는 누군가가 이렇게 조정만 음악 딱 끄고 바로 이제 방송으로 들어가서 그러는데 아까처럼 끄지 말고 그냥 여기서 멈춤해줘서 멈춤해주고 얼굴 보이게 해서 방송에 나와주시도록 정말 텔레비전에 내려나왔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게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오늘 예 목회자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목회 목사님들께 꼭 부탁드리고만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나는 너무 영상 장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고 우리 이기봉 목사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요거 하나만 정도만 무선 마이크 목소리가 중요하니까 무선 마이크 하나만 여기다 꽂고 하면은 주변 소음이 없이 목소리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3만원, 4만원. 3만원. 너무 욕심내지 말고 3만원짜리. 혹시 가져갈 수 있으면 3만원짜리 갖다 놨으니까. 요거는 노트 9까지 쓸 수 있는 것이고 10은 C타입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주 유튜버 세 분 임회장님 어떻게 좀 할만하겠습니까? 네.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요. 네. 그 미디엄하고 플레이리스트 다섯 가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지금 어떻게? 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손으로 이렇게 쓱. 네네네. 네. 손으로 쓱. 예. 그래서 내가 동영상을 보내주고 싶은 그냥 미디어에서 사진 보여주고 싶은 여러분들. 부여에서 맛집입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면 그 사진을 보여주면 되겠고 영상을 보여주면 단답형으로 보낼 때는 미디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음악방송을 하면서 내가 뭐 멘트를 넣을 경우에는 음악리스트나 영상리스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게 지원이 안되는데 1080 기능에서 사람들에게 막 모자 씌워놓고 마스크 씌워놓고 이런 특수효과 요거는 720에서만 가능해서 아까 자꾸 720에 접목이 됩니다. 요거 지팡이를 누르면 왜 이걸 하라고 하냐면 지팡이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요런 모양들이 눈도 오게 하고 괜찮죠?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방송하기 좋게 이렇게 특수효과들이 그 다음에 요 마스크 밑에 별표 말고 마스크를 누르면 네, 사람 얼굴에다가 이렇게 토끼 모양 이렇게 토끼 모양. 그러면 얼굴이 짙게 되면 네, 그 사람 머리에 이렇게 토끼 제 핸드폰이 안 좋은지 잘 인식이 안 되는데 가끔 잘 돼요. 김현우 선생님 되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얼굴에 이렇게 토끼 얼굴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축제 방송 같은 때는 이런 기능을 좀 쓰시면 제 스마트폰이 딴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딴 거는 바로 되는데 이런 특수 기능들이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 이렇게 빵 같은 거 비우고 씌워놓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특수 기능들이 있다고 하는 거 요런 기능들 때문에 프리즘 라이브를 쓰고 더 좋은 거는 강의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용이한 게 지금 이제 방송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안 보여주면서 그래서 플레이리스트에서 내가 보여주시고 아니면은 동영상에서 방금 우리 찍었던 거 하나만 보여주면서 해볼까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임정욱 선생님 거 임정욱 선생님인가요? 일단 선택을 했으면 손으로 이거를 꼭 누르면 그러니까 미리 세팅을 해도 되겠죠? 김영희 선생님이시네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면서 할 수 있고 하는 거. 네. 네. X 하면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와서 아주 수월하게 스마트폰만 갖고도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박사님 아주 지쳐있는 모습이시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질의응답 뭐 우리 아까 소개하느냐고 한 시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없지만 뭐 충분히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기범 목사님 혹시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 저기 부여 팀들에게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뭐 더 부족한 건 없죠? 네네. 자 6시가 되면 밥을 먹고 7시까지 좀 여러분들 식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효익 단장님의 섹스폰 전주와 김영 가수의 노래 공연 이 시간을 하는데 이따가 여러분 생각때 다 갖고 오셨죠? 저희 카페 쪽에다가 전부 다 스탠딩 해가지고 자기 방송으로 방송에 내보낼 거니까 실시간 방송을 세팅을 다 해놓은 다음에 우리 유튜브 강사들은 뒤에 서가지고 구경할 게 아니라 방송 내보는 데에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삼각대에 있다가도 그 충전 시켜놓은 다음에 이따가 7시부터 9시까지 유튜버 축제 방송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또 부여 유튜버 일기생들도 가면 안 되겠죠? 좀 남아가지고 같이 유튜버 축제에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우리 전체적인 마무리를 한번 해보낼 텐데 자, 한 가지 안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 깔려있어요. 자, 아니야, 두 개는 플레이스토어라고 들어가셔서 자, 플레이스토어 V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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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른 거 다 고민하지 말고 요거 하나만 하자. VITA VITA 자, 비타 편집 무료입니다. 그 점에 마음껏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은데 이거 한 5분 정도 빨리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USB로 날리는 게 좋아요. 저장하고 나 같은 경우는 정원이 가져가서 많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 USB 큰 거 좀 많이 한다고 아이고 USB 믿기잖아 하루에 이렇게 돈 많이 해보기 처음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미쳐서 못하지 왜냐면 일을 잘 해주세요. 그거는 필요 없는 거는 날리는 수 없고 다시 해볼만 합니까? 힘들죠? 아, 했던 거라. 맞아, 우리 그 공교식에서, 그죠? 자, 비타. 짧은 시간은 한데,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비타만 가지고, 편집하는 프로그램 한번 해보도록 여기 혜인 씨, 했던 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강사가 되어가지고 아, 내가 남을 가르칠 때 강사에게 나이 관점을 배워야 돼요. 아, 저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 기타, 열기. 혜인 씨 몇 명이 됐어? 뭐요? 252명. 252명? 8명만 있으면, 아직 더 있어야 돼? 알았어요. 자, 비타. 비타에 오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오른쪽 상단에, 이거 눌러서 꼭 비타 마크를 청색에서 흰색으로. 비타 마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방송 편집을 할 때 비타 자가 들으면 좀 촌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비타마크가 청색으로 된 사람은 흰색으로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9대16으로 찍은 것도 있을 거고 16대5으로 찍은 것이 있을 텐데
만약에 내가 4대 3으로 찍었다 그러면은 비율을 16대 9로 맞춰 줘야 되겠죠. 자, 기타는 영상을 하나, 둘, 셋 사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 비빔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결론부터 맨 끝에 있는 영상을 앞으로 갖고 오고 해서 섞어 줄 수가 있고요. 또는 영상을 중간에 자르기, 붙이기, 이런 기능들을 다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막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영역은 빨리빨리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보내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강력한 기능은 크로마키 기능이라고 해서 뒤에 녹색 천을 놓고서 찍고 바다 그림이든지 바다 영상이든지 그거를 놓고 만약에 한라산 그림을 뒤에다가 한라산